이 엄중한 시기에 성주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 왜 이렇게 침통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120분도 부족한데 12분 동안 우리 성주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데도 부족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성주는 철도를 못 놓고 가야산 국립공원과 함께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놓고 있는 농민, 자녀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님, 학교를 가지 않고 촛불 집회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러면서 성주 국회의원 저에게 이미 결정된 거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왜 못 막았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뜻을 원망과 그 한을 고스란히 다 받아 안았습니다. 국방부 장차관과 수시로 대화했지만 헛수고였고, 지금 저 하나로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550만 시도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크게 상심한 데 이어 성주의 사드 배치로 불안감과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이완영, 오늘은 정부에 쓴소리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님. 총리가 안 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성주 다시 다녀오신 느낌, 각오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성주 지역으로 사드가 배치키로 결정하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성주 군민들을 뵀습니다. 한 번은 국방부에서, 또 한 번은 성주 군청 앞에서입니다. 첫째로 가장 그 성주 군민들이 서운하시고 격앙되신 것은 사전에 전혀 군민들과 협의나 협조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 정보, 괴담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께도 제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경북지사님이나 성주 군수님께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일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모멸감을 제가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게 군사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책 결정과 부지 결정이 되고 나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성주 군민 여러분, 또 의원님을 포함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으로 이 여러 지역이 나오고 또 성주 지역이 이렇게 발표되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보다 다소 빠르게 이렇게 부지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성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성주 방문 때 왜 그렇게 성난 군민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군민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드 무기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을 정중히 말씀 올리고자 했으나 군민들께서 매우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총리님 말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그 표현이 맞습니까? 그 이전에 한마디도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사죄한다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발표 13일 날 발표하는데 국방부에 단 두 쪽짜리입니다. 이 중요한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하는데 국방부 발표 딱 두 쪽 제가 보면서 저도 행정부 관료 출신입니다만은 정말 황당하고 거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 배치 부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발표할 내용이냐고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성주 군민께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12일 최초로 성주 지역이 언론에 나서 그날 저녁에 장관님께 애결에서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고 그리고 4주 정도는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대발표를 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련 사실을 비슷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정책 결정이 나고 나서 부지가 결정되어서 발표될 때까지 최초의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명만 하시는데요. 저 안보실장 답변 자료 화면 좀 비춰주세요. 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6월 말쯤 보고를 받았다. 김관희 안보실장 얘기하신 건 아시죠? 저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거짓말을 했고 성주 군민을 기만했고 국회에서 위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입장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국방위나 본회의에서도 공동실무단으로부터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한 것이 6월 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하고 그때 성주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공동실무단으로부터는 뭐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결정된 것은 우선 그 부지보다도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자 부지의 가용성이 되었으니 자 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먼저 배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월 7일 날 NSC이고 공식적인 절차의 마무리로서 지금 6월 말 김관진 실장한테 성주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런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배치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주 지역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그 여러 지역 중에서 우리가 좁혀서 했는데 이제 한 곳으로 좁혀져서 그 부지로 배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았고 아예 실생한 겁니다. 장관님이 저하고 대화한 거 다시 한번 성주 국민께 이완영한테 무슨 얘기인지 소상히 한번 밝혀보십시오. 거듭 뭐 여러 차례 제가 이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지를 발표를 한 7월 13일까지에게는 그날까지 어느 분에게도 배치 부지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성주니까 협조해달라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당일날 발표 당일날 저한테도 예고 한번 안 주셨죠? 예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자한테는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11시에 장관님 만나가지고 이 성주 국방부로 올라오니 오늘은 연기를 해달라. 큰일 납니다. 오늘 발표하면. 이날만 발표 안 했어도 저는 이 상황은 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그날 발표하기로 여러 가지가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8일 날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일 날 우리가 배치를 정책적으로 결정한 후에 수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다. 또 발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양해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여러 부지가 거론이 되고 또 7월 12일에는 또 성주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발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때문에 미리 의원님이나 경북지사님이나 성주군수님이나 성주군민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나가서 빨리 발표한 그 중요성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하겠다는 이 약속하고 어느 게 중요했습니까? 뭐 물론 그 이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완영 의원님께도 많은 그러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원도 따르고 대구 경북 시도민도 따르고 성주 군민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사드에 관한 우리 국민적인 관심과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찬반이 다른 그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양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교토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9차례 12차례 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우리는 불과
6일 만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 다음 지역 결정 6일 만에 끝냈어요. 참 웃지도 못하고 참 어떻게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봅니까?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우 질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항주에서 쏜 미사일이 성주하고 380km인데 타격 목표가 성주라고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 성주분들이 전자파 유해성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북에 타격이 될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의원님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제 새벽에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 성주를 겨냥해서 발사했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그건 확정할 수 없는 얘기고 다만 북한이 우리의 사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에 그러한 어떤 찬반 논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그러한 도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월 8일 날 한미는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맞습니까? 주한미군의 사드?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 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고 하는 주한미군은 예. 일부에서 사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걱정도 계셨었는데 저것은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무기로 장비로서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주한미군이라는 앞에 접두어를 붙인 그러면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주한미군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는 건 틀린 겁니까? 그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둔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의 주한미군입니다. 성주 군민은요, 저도 지금까지 후보지로 언론에 나온 지역도 다 주한미군 지역이었습니다. 성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성주 국민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앞서 지적한 것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죠? 예. 내용적으로 제가 국방부 발표를 보면서 후보지별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최고 점수다.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성주다. 주민의 건강, 환경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게 성주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후보지 기본 조건에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부지 기본 조건에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 요소,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 유해가 없으면 무슨 주민의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 무기 체계는 이 전자파의 문제라든지 기타 소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평가 조건을 건강 안전 문제에 당연히 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도 실수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무 유해성이 없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이 기준에 넣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 무기체계가 갖는 그런 특성상 그런 것들이 걱정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했다면 너희는 그것도 안 보고 또 하느냐 이런 또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 요소는 다 우리가 점검해보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포함된 요소다. 아,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거하고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성주 군민들한테 제대로 공개할 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작전 운영, 건강과 안전, 기반 시설과 체계 운영, 경계, 비용과 기간 등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의 미사일과 우리 사드 미사일의 여러 가지 능력과 제한사항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 그러한 군사 비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속 시원하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를 제안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할 게 아니고 국민의 양해는 못합니다. 6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몇 개의 후보지였습니까? 10개의 후보지를 검토를 해서 한 5개로 줄여서 그 5개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레이드를 24시간 돌리지 않아서 주민 피해 준다. 지금 저한테 오전 중에 항의 전화 엄청 왔어요. 주민들. 또 거짓말한다. 장관이. 제대로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미사일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가를 가장 빠르게 알기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 경보 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두 개 레이더가 조기 경보 레이더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린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격 미사일 포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는가, 내가 언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날아올 지구가 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레이더 안 켜놓고 날아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켜놔야 레이더를 켜놔야지 날아오는지 알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는 조기 경보 레이더 또는 인공위성이 적의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제일 먼저 접촉을 해서 그 정보를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는 포대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또는 그런 징후가 현저히 높다고 생각했을 때 사격통제 레이더는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 사격통제 레이더는 수십 분 정도 매일 키는 한 시간을 넘지 않게 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레이더는 하루에 장비 점검 뭐 이상이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한 그런 수준에서만 운용이 되고 작전 대기 태세가 격상되거나 적의 미사일이 실제 발사될 징후가 매우 높거나 발사됐을 때만 그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탄두를 식별해서 요격하기 위한 그 시간만 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키는 운용하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성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성산포대라고는 누가 발표했습니까? 저희는 가급적 그 지역을 정확한 위치를 발표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이제 그 전날 보도에 그 성산포대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해서 국방부 발표에는 성산포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주 지역이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산입니다. 이게 이 지금 2만여 명 우리 성주군에 가장 많은 인구 사는 읍하고 1.5km입니다. 우리 미국 일본은 주민이 살지 않습니다. 사드 설치한데
그래서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산이 아니다. 지금 답변해 보시죠. 성산이 아닙니까? 아, 저희는 그 성주 지역이라고 발표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성주 지역으로 아직 알고 계시고 성산포대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제가 그게 발표를 성주 지역으로 했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대가 맞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산포대 전에 이전에 성산포대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가 성산포대라는 명칭을 발표 당일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그 전개될 배치 지역이 성산포대라고 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주 읍민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면은 찾아서 성산이 아닌 쪽으로 지역을 선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신중하게 살펴보겠다. 신중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예. 봅니다. 자, 이 미국 육군의 레이더 교범입니다. 100m와 3.6km 비통제 인원 접근 금지구역 맞죠? 예, 교번에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교번에 자 뒤에 보시면 우리 국방부는 100m만 안전구역이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게 레이더의 선 밑에는 유해성이 없다. 왜 미 육군 교번하고 다르죠?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레이더의 통제 인원에 대한 안전 거리는 1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발간된 미 육군 교범에는 비통제 인원 즉 일반인 민간인에 대해서 3.6km 구간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드를 실제 배치하면서 만들었던 2010년도의 구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국방부가 그림으로 제시했던 그 3.6km 거리는 3.6km인데 실제 전자파가 유해한 것은 레이더의 최소 고각으로 방사되는 그 각도 이상의 공중 공간이 통제하는 것이고 그 지상 구간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고 그것이 또 2015년도 구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설명은 없이 그런 표시도 없이 그냥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 실무단이 그 두 가지의 그런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의를 했고 그 결과가 교범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 그 3.6km의 지상 구간은 전혀 전자파의 어떤 위해 여부를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동실무단이 그것을 명기해서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그 그림으로 확정을 하고 그것을 실무단의 결과 보고서에도 명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측에서는 교범의 표시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범을 발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구암에 한미 그 실무진들하고 또 국내 기자단을 풀로 가서 실제 레이더의 원점으로부터 1.6km 지상 구간을 가서 쟀더니 그건 뭐 말씀하셨고 전자파가 미국 측의
수정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수정 요청을 공식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공동 실무단의 양측이 그렇게 서로 합의한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